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디디의 고민 상담소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오늘의 고민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호주로 떠나온 유학생인데요. 여기서도 디디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와, 호주에서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어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외국까지 가시다니 진짜 대단한데요. 이분이 참지 못한 욕망은 어떤 거였을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저는 웹툰 보는 걸 정말 좋아했어서 호주로 와서도 계속 웹툰을 찾아봤는데 한국에서와는 달리 미리 보기 결제를 이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웹툰의 다음화를 미리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던 찰나 우연히 한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 웹툰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웹툰들의 최신화가 전부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그걸 다 보고 감동적인 장면을 캡처해서 인스타에도 올렸어요. 사이트 링크까지 걸어서요. 그런데 그걸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고등학교 친구한테 DM이 온 거예요. 이건 유료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는 최신화인데 불법 사이트에 올라간 거니까 캡처 사진과 사이트 링크를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 DM을 읽는데 나도 한때 애니메이션을 전공해서 만화를 그렸으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한순간의 재미 때문에 불법을 이용한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참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참는 게 어렵죠. 이것도 저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렇게 불법 웹툰 사이트를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인스타에 캡처와 링크까지 올린 행동도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 구독자님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법에 불법을 더한 잘못을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구독자님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우리 구독자님은 자신의 실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니까 두 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의 더 나은, 더 밝은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특별하게 디디의 고민 상담소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